여러분께 전부터 약속드렸던 것대로 파스텔을 쓰는 방법, 뭐 기초적인 테크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이랑 그리고 파스텔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랑 또 이제 그런 거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린 다음에 이 구름 그림 이거를 한번 같이 그려볼 거예요. 이건 인쇄가 잘안 나와가지고 이건 해변 그림인데 색깔 잉크가 잘 없어가지고 이건 잘안 나왔어. 이 구름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같이 그려볼 거고 그 전에 파스텔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걸 이제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쓸 재료는 여기 문교 파스텔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64색 파스텔이고 새건 아니고 예전부터 제가 썼던 건데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입시 때 샀으니까 거의 10년 정도 된 파스텔인데 180도 회전해서 보고 계세요? 제가 돌려드릴까요? 저번에 그렇게 하니까 막 너무 불안하다고 사람들이 막 쏟아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보니까 좀 답답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저번에는 또막막 쏟아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대로 했었거든요. 속이 울렁거려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렇게 개미 못 봤죠? 아. 화면에 나오기 전에 퇴치를 해줘야 돼. 뭔가 삐뚤어진 것 같다 이게. 그래서 오늘 쓸 재료는 이 문교 파스텔 이거랑 이거 스케치북인데 이거는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미술용 스케치북처럼 보이지만 학생용이에요. 이게 아카데미아 이렇게 써 있거든요. 파브리아노 아카데미아. 파브리아노 브랜드가 캔손에서 만든 거 맞나? 아니구나. 캔손 맞나? 그냥 파브리아노라는 회사에서 만든 종이 같아요. 캔손은 따로 있고. 하여튼 이 회사가 종이를 굉장히 좋은 종이를 많이 만든 회사인데 이건 학생용으로 나온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질 자체는 그냥 일반 문구점에서 살수 있는 켄트지 도화지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여기 보면 뭐 붓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용도로 쓸수 있는 종이. 근데 왜이 종이에다가 근데 그림을 그리게 되냐면 우리가 A4 용지 같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릴 순 없거든요.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종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따가 파스텔 전용지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파스텔 전용지가 어떤 게 있는지 쭉 보여드리고 A4용지 같은 데에다가 그리면은 A4용지는 결이 굉장히 매끄러워가지고 파스텔이 안착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약간은 오돌토돌한 그런 질감이거든요. 약간 손 만져보면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오돌토돌한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는 아니지만 A4용지는 아예 그냥 매끄러우니까 광택이 있을 정도로 매끄러우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 파스텔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두서 없이 그냥 기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재료 설명은 이따가 다시 재료 설명부터 먼저 해야겠구나. 이거는 연필 파스텔인데 파스텔 종류부터 다시 한번 딱 보여드려야겠다. 이거는 그 스틱 파스텔, 하드 파스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 약간 좀 딱딱하게 이렇게 뭉쳐진 그런 재료고, 그리고 이거는 소프트 파스텔. 이거는 일제 파스텔이고, 곤돌라라는 회사에서 만든 파스텔이에요. 이건 수채 파스텔이고, 이렇게 칠한 다음에 물을 바르면은 수채화처럼 이렇게 번져요. 번지는 그런 파스텔이고. 그리고 제가 주로 쓰고 있는 파스텔은 이 슈밍케 파스텔. 이거
이것도 소프트 파스텔이고, 이거를 저는 주로 쓰고 있는데, 이건 좀 고가고, 이것도 고가이긴 한데, 크기 자체가 조그매요. 그 대신 색이 많고, 이것도 한 17만원 정도 하는 파스텔이고, 이거는 라섹 하나에 한 4,800원 하는 슈윙케 파스텔. 이건 독일제 파스텔이고. 근데 오늘 이제 쓸 재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규 파스텔로 기초를 보여드릴게요. 아, 이것도 연필 파스텔인데, 이거는 이렇게 연필 형태로 나와 있지만, 이 안에 이 끝은 파스텔이에요, 파스텔. 그러니까 이렇게 칠한 다음에 이렇게 번지게 할수 있는 생연필이랑 약간 다르거든요. 생연필처럼 보이지만 연필 파스텔이에요. 이런 거는 그이 끝을 보시면 쓰다 보면 일반 파스텔은 이렇게 뭉툭해지잖아요. 끝이 뭉툭해지는데 세부적인 묘사를 할 때는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세부적인 묘사를 할 때는. 이건 이따가 한번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네, 압축된 파스텔이야. 아이고. 그래서 파스텔 종류 중에는, 오일 파스텔 있고, 소프트 파스텔 있고, 뭐, 하드 파스텔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일제, 수채 파스텔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은 한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 오일 파스텔은 크레파스, 아시죠? 크레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일 파스텔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재료들로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용해서 일단 기초적으로 쓰는 방법은, 이제 처음 봤다고 생각을 한다면, 화면이 왜 이렇게 떨릴까? 내가 책상을 이렇게 쳐서 그런가? 어떤 색으로 보여드려야 될까? 이게 잘 보이는 색깔로 거의 안쓴 색깔을 써야겠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긁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긁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파스텔의 특징은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표현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가루들이 막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이나 휴지가 어딨지? 이런 냅킨 같은 걸로 헝겊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서 번지게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가루들은 지금 퍼지면 안 되니까 싹 문질러야겠다. 이렇게 번지게 표현을 할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자국이 남죠? 자국이, 가까이서 보셔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긁어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자국이 이렇게 남는데, 이거를 입시생들이 많이 하는 방식으로는 칼로 이렇게 칼이나 이제 그 채로 이렇게 갈아요. 이렇게 갈아서 이 상태에서 이제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훨씬 부드럽고 이런 자국이 안 생기죠. 이런 자국이 생기는 이유는 종이가, 제가 일반 그 A4용지에다가는 파스텔을 쓰기가 어렵고 캔트지에다가는 그나마 이제 쓰기 편하다고 했던 이유가, 종이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이렇게 평면 같지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평면 같지만 결이 있어요. 결이 있어서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결이 있거든요, 종이에도. 근데 A4용지에는 결이, A4용지도 그 돋보기로 보면은 결은 있겠죠. 근데 거의 한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 있겠죠, 결이. 이런데 이제, 파스텔이, 이거는 이제 종이 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빨간색이 파스텔 가루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긁어서 표현했을 때, 가루들이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긁으면서 종이 이렇게 튀어나온 결을, 얘가 이렇게 긁으면서 결을 이렇게 눌러버린 거예요.
이건 좀 너무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종이결을 이렇게 긁으면서 이게 딱딱하다 보니까 이걸로 이렇게 긁는 힘으로 종이가 긁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자국이 남죠. 녹방 아니에요. 녹방 같아요? 이것도 다시 문지르고 가루가 이제 날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긁어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자국이 남아도 상관없는 곳에는 긁어서 표현을 하되, 정말 부드럽게 뭐 구름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들려면은 긁어서 표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내 가지고 문질러서 표현하는 게 부드러운 표현을 할수 있어요. 또 이게 파스텔의 한계이기도 한데, 특히나 이제 저희는 문규 파스텔로 하고 있잖아요. 이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두운 색깔 위에 밝은 색상이 올라가긴 하는데 쉽게 이렇게 번져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밝은 색이 딱 올라가가지고 딱 이대로 남는 게 아니라 문지르면 쉽게 그냥 번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툭툭 치면은 이 가루가 다 털려 나가요. 색상이 이 위에다가 잘안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긁어서 표현한 부분이 생기면은 나중에 자국이 남기 쉽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가의 제품을 사용을 한다면은,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가루가 엄청 많이 남죠, 여기는. 이게 훨씬 무른 파스텔이라 그래요. 너무 힘줘서 제가 했나 봐요. 이렇게 하면은 이 위에도 색깔이 이렇게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그 밀가루 같은 느낌이죠. 색상이 잘안 보이는구나. 비슷한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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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 아, 어디까지 했죠? 아, 모기 때문에. 아, 이거 할 때마다 손에 닿냐고요? 닦아야죠, 닦아야죠. 그래서 파스텔로 그림 그릴 때 항상 이렇게 옆에 물티슈를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얘는 항상 이렇게 빨려 나오더라. 이렇게 손에 묻은 색깔들을 이제 닦아줘야죠. 물티슈로 손 자꾸 닦으면 두부습진 안 생기냐고요? 괜찮아요. 저는 설거지를 잘안 하니까 물이 손에 닿을 일은 많이 없어. 많이 안 씻고 그러면 돼요. 그림만 많이 그리면 돼. 가루는 이렇게 털어줘야겠다. 이 젤에 그릴 때는 가루가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건 이제 어디로 갈, 가루가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털어줘서 닦아줘야겠다. 어디까지 했지? 종이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긁어서 표현하면은 자국이 좀 생기는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파스텔을 이렇게 긁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갈아서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를 이제 같이 보여드렸던 거고요. 파스텔은 혼색이 안 돼요. 아니, 혼색이 안 된다기보다 어려워요. 물감 같은 경우에는 물의 농도를 조절하면은 혼색이 충분히 되는데, 물감 알료가, 그러니까 여러 번 섞지만 않으면은 2차 색깔을 만들 수 있거든요. 물감으로 조색을 하면은. 근데 파스텔은 그러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섞으면은 중간색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기보다는 약간 탁한 느낌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알료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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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료가 지금 파스텔은 이그 알료 덩어리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지르면은, 이 상태에서 문지르면은 밝아지게 되죠. 얘랑 비교하면 밝아지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브랜드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 등등 이제 뭐 쓰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쓰기로 한 재료는 문규 파스텔이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할수 있는 그 표현의 방식이 다양하진 않아요. 고가의 제품일수록 이제 뭐 겹쳐서 쓰거나 조색을 한다거나
제가 그림 그릴 때 항상 그 A4 용지를 위에다 붙여놓고 막 이렇게 파스텔을 이렇게 긁어놓은 다음에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이 손끝에다가 이걸 가루를 묻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얹는다거나 뭐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잘안 돼요, 그게. 그래서 지금 다른 그림들 한번 같이 보자면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이 그림의 경우에는 이렇게 봐야 편하시죠? 이 그림의 경우에는 검정색, 그러니까 어두운 색 배경에다가 이런 흰색 파스텔을 올렸잖아요. 이게 그래도 문지르면은 이것도 문질러지긴 하는데 많이 문질러지지 않아요. 이 색깔이 아예 털려나가진 않는데 이 문규 파스텔로 표현을 했다면은 이런 표현이 안 됐다는 거죠. 이 흰색이 다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려면은 이렇게 그 위에다가 흰색을 이런 식으로 덧칠하는 게 아니라 지우개로 이렇게 닦아주는 표현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묘사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표현했던 게 살짝만 문질러도 싹 없어져요. 이런 게 이제 그 국산 파스텔의 한계일 수도 있고, 가격, 비싼 파스텔이 뭐 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는 전문가용 파스텔이 아니에요. 문교에서도 전문가용 파스텔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용 파스텔은 아니에요. 굉장히 싸잖아요. 이게 64색인데, 아까 뭐 4천 얼마라고 했었던가요? 굉장히 싼 파스텔이고, 입문용으로는 정말 부담없는 가격이겠죠. 전문가용도 나와요, 문교라는 회사에서. 문교가 그 분필 만드는 회사인데, 파스텔이 분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분필처럼 생겼잖아요. 딱 생긴 게 이렇게 분필처럼 생겼는데, 이 껍데기만 이렇게 감싸져 있고, 분필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색깔이 있고. 이 파스텔은 이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쉽게 만든다면은 그 문구점에서 파는 지점토에다가 수채화 물감 안료를 섞으면은 파스텔이 돼요. 진짜로. 근데 그건 이제 미술용으로 쓰긴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긁어서 착색하는 방법. 착색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다면은 이제는 묘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아다 이게 근데 다예요. 이렇게 뭐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뭐 여기에서 이제 밝은 부분을 찾는다든지 외곽선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지 오히려 아 지우개의 종류를 좀 보여드려야겠구나. 이거는 그 화방에서 파는 플라스틱 지우개, 딱딱한 지우개. 이건 딱딱해요. 딱딱한 지우개고, 찰 지우개. 이거는 이제 미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잠자리 지우개랑 비슷해요. 여기 잠자리 마크가 그려져 있는 톰보 지우개랑 비슷한데, 이건 좀 말랑말랑한 지우개. 딱딱한 지우개로는 아주 이 섬세한 부분을 이렇게 지울 수 있고, 말랑말랑한 지우개로는 좀 넓은 면을 이렇게 닦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지우면서 여기에도 이제 파스텔 가루들이 묻기 때문에 이렇게 파스텔 가루들이 많이 묻어있는 부분은 지워도 여기에 파스텔 가루가 많이 묻어있으면 잘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반절 이렇게 잘라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하고 이게 비슷한 지우개처럼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좀 딱딱한 지우개고 이건 좀 말랑말랑한 지우개고 그리고 이건 떡지우개라고 해서 이거는 그 어렸을 때 지우개 똥 만들어가지고 뭉쳐가지고 장난치던 기억이 있을 건데 그거랑 비슷한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찰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훨씬 더잘 뭉쳐지게. 그래서 이렇게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닦아준다거나 모양을 뭐 이렇게 좀 넓적하고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로 이렇게 닦아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파스텔 가루들이 묻으면은 다시 이렇게 우러뜨려가지고 다른 면으로 닦아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떡지우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점토처럼 흙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팍 이렇게 우그러뜨려가지고 쓰게 되는 떡지우개예요. 가루들을 한번 이렇게 털어주고 일단 청소할 때 난리 나겠네. 여기다가는 뒷면에다 그릴까요? 뒷면에다가? 여기다 그릴까? 하늘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지우개 가격이요. 이거는 한 3,400원 할 거고, 이 지우개가 200원 정도 하고, 이거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떡지우개? 이건 그 정도 해요. 다른 지우개 종류가 또 있을까? 크게는, 근데 이거 말고는 크게는 뭐 다른 거는 잘안 쓰니까. 오늘 같이 그려볼 간단한 그림으로는, 어디다 놨지? 하늘 그림 찾아놓고 사라져버렸네? 이따. 이거를 같이 그려볼 거예요. 일단 손에 뭐가 묻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림은 테이프로 붙여놔야겠다. 이게 좀 비싼 편이죠, 이게. 근데 이거는 국산 지우개고, 국산 지우개로는 이런 떡지우개가 안 나와요. 이게 수입산 지우개라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것 같아요. 뭐 원료가 특별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 미술 용품들이 국산 제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선택권이 좀 좁아요. 다양하게 쓸수 있는 작가마다 표현 방법이라든지 뭐 묘사 방법이라든지 뭐 선호하는 그림 그리는 방식이 다 다른데 그 재료에서도 그게 많이 다 갈리거든요.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다 갈리기도 하는데 국산 제품들은 이제 선택권이 좁다 보니까 국산 제품으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수입산 제품을 어떻게든 구해서 써야죠. 오늘 바빠서 준비를 못했어요. 저도 근데 딱히 교육방송을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제대로 준비한 게 없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이게 이 전체면에다 그리면은 가루들이 책상 밖으로 막 삐져나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화면을 좀 이만큼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만큼 여기 안에다 그려볼게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아니, 다 보이는구나.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색깔을 찾았으면은 헷갈리니까 앞으로 쓸 색상들을 이렇게 꺼내놔요.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 그림에 들어갈 색상들을 미리 꺼내놔. 이런 색상들이 쓰일 것 같고 파란색에도 계열이 약간씩 다른데 이건 약간 녹색기가 난다기보다는 녹색이 약간 섞인 그런 파란색이고 이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이 약간 낀 그런 파란색이거든요. 캠에선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계열별로 이렇게 다시 이건 안쓸것 같다. 여기서 이제 구름이니까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밝은 색부터
스케치를 좀 해놔야 될까요? 저는 그냥 없이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이 부분은 그냥 없이 이렇게 해볼게요. 소리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찍찍찍 소리 소름 끼쳐요? 이거를 훨씬 더 많이 갈아야 되는데, 많이 갈면 이게 그 책상에 막 날릴까봐 조금만 갈았어요. 이게 그 화실이었다면, 여기가 지금 작업실이 아니라 그냥 저희 집이잖아요. 화실이었다면은 그냥 우다다다다 이렇게 간 다음에 막 문지른 다음에 이렇게 딱 종이 들어서 퉁 털고 가루 딱 털어내고 다시 우다다다 이렇게 문지르고 이렇게 빨리빨리 할수 있는데, 집이니까 옆에 이불도 있고 조심스러워. 이게 날릴까 봐 이렇게 살살 갈아놓고, 이제 밝은 색부터. 지금 단계에서는 뭐 구름의 형체나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착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루들을 안착시키는 단계.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약간 생겼죠. 밝은 색이랑 이제 어두운 색두 색깔을 써가지고 그 그라데이션이 약간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은 더 많이 갈아야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다다다 이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쓸 만큼만 모자라면 더 이제 긁고. 모기가 손좀 닦. 신나. 손 너무 세게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 좀 아파. 손에 닦아가지고 다시 갈아야겠다. 아, 손 자를 뻔. 그러니까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체가 있어요. 망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국수 삶은 다음에 체에다가 이렇게 걸러가지고 물 빼잖아요. 그게 그거의 조그만 미니 버전이 있어요, 미술용으로. 근데 지금 저는 그걸 안 갖고 있어가지고, 그게 있으면 편한데. 칼로 이렇게 쓸게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여기에 막그 뭐가 묻어있다. 다시 문지르기. 이제 이쪽 아래로는 구름들이 약간씩 있으니까 이렇게 이 가루들을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뭉게뭉게 이렇게 조금씩 이런 식으로. 뭐 형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구름은 뭐 자연이니까 형체가 계속 바뀌는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사진을 보고 그린다고 하지만 사진이랑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가루들을 뭉게뭉게 이렇게. 이쪽 아래는 그냥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긁어서 표현할게요. 긁어서 자국이 좀 남더라도. 여긴 어차피 약간 좀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읽어서. 빨리 그리려면은 긁어서 표현하는 게 좋긴 하죠. 가루가 이제 딴데 가면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약간씩 가루들이 보이죠? 이거를 그냥 최대한 종이에 다 묻게. 이게 집안에 날리면 안 되니까 최대한 종이에 다 묻게 계속 문질러줘, 문질러줘. 우리 집에서 이게 굴러다니면 안 되는 가루들. 이게 좀 가루들이 너무 많다고 싶으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뒷면에 통 치면 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통 치면 되는데 안 돼. 우리 집에서는 안 돼. 이거는 그냥 다 써, 다 써. 너무 많이 썼다고 생각하더라도 다 써요. 그냥 다 써 이거. 아, 가루가 아직도 이게 그 착색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문지를 때마다, 이 보이세요? 문지를 때마다 가루가 나와. 착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살짝만 털어줘요. 나중에 책상만 닦으면 되게 살살살 털어줘. 여기 집이에요, 집. 우리 집이야. 그래서 이 안에도 이제 조금조금한 구름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뭐 큰 구름의 덩어리가 하나 있고, 그런 건 이제 지우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우개로 표현을 해볼 건데, 여기를 더 조금 더 진한 부분을 긁어서, 이걸로 긁어서 이제 표현해볼게요. 이제 여기 이제 세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그 솜사탕처럼 그린다고 생각하고, 긁어서 이렇게 긁어서 표현할 때도 근데 문질일 거를 미리 생각하고 긁은 그것까진 좀 아직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문지를 거잖아요. 손가락으로 문지를 거니까 이 상태에서 너무 많이 문지르면 가루가 너무 많이 묻기 때문에 많이 번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적당량만 문지르고, 문지르면 조금 더 진해지게 되잖아요. 이게 그 이렇게 그 거칠게 표현돼서 여기 흰색들이 송송송송송 보이면은 연한데, 이거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면서 착색을 하면은 이 색깔이 좀 더 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지를 거를 미리 이제 고려를 해서 이렇게 긁으면 좋아요. 처음 쓸 때는 그런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많이 그리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거를 감각적으로 이만큼 긁으면은 얼만큼 이렇게 문질렀을 때 퍼지겠다, 그런 걸 이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돼요. 소리가 잘 들려요? 어디서나 그 적당히가 문제예요? 맞아. 근데 이거를 막 정량 이렇게 막 힘의 세기를 몇 그램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요리하는 것처럼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게 사진처럼 똑같이 안 그려진다고 해서 이게 못난 그림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막 씩씩씩 이렇게 화나 있는 상태면은 이것도 막 거칠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많이 이렇게 차분한 상태에서 그리면은 천천히 이렇게 차분하게 편안하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씩씩씩거리면서 이렇게 화난 상태에서 그린 그림이 삐뚤삐뚤하다고 해서 그게 못 그린 그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는 사람의 감성이 그림에 이렇게 잘 묻어나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형태가 뭐 삐뚤삐뚤하고 뭐
표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좋은 그림, 나쁜 그림 이렇게 뭐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파스텔 가루 한 1큰술이면 장난 아니에요. 전지를 전부 다 이제 까맣게 만들 수 있겠죠. 일단 그냥 이 상태로 계속 표현을 하다 보면은, 나 여기도 약간 그, 일단 구름처럼은 보여야 되니까 조금 더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 아, 여기는 조금 더 밝은 색, 파란색으로. 밝은 파란색으로. 근데 이게 사실 파스텔의 색상마다, 이거는 근데 합성 완료일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전문가용 파스텔의 경우에는 색상마다 안료의 특성에 따라서 입자의 굵기라든지 착색력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달라요. 브랜드마다도 다르고, 브랜드의 색상마다도 다 다르고 해서 많이 써보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여기는 저는, 넓은 면을 문지르기 위해서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입시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3절이면은 엄청 큰 종이에, 여기 화면을 가득 채울 정도의 크기의 사이즈인데, 거기에다가 한 3시간, 4시간 만에 완성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를 시간이 없어. 그냥 손바닥으로 우다다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엄청 빨리 그려요, 걔네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손바닥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표현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 휴지나 헝겊 같은 걸로, 냅킨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러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도 할수 있고,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좀더 세부적인 표현을 하려면은 새끼손가락으로, 제가 자주 쓰는 새끼손가락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면이 여긴 넓으니까 많이 번지겠죠. 그러니까 면이 조그만 손가락으로 이제 이 가루들을 긁은 상태에서 이걸 퍼트려 나가면서 원하는 형태로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거야. 손가락으로 이렇게 원하는 형태를 조금씩 이렇게 가루들을 이렇게 퍼트리는 거거든요. 가루들을 문지르면서 이 가루들을 퍼트리는 거야. 이렇게 그먼 곳에 있는 조그만 구름들도,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스텔 그림은 그리는 과정은 항상 이렇게 희끄무레예요.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희끄무레 해가지고 정확히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아보기 좀 힘들거든요. 검정색을 좀 써볼까? 이게 뭐가 검정색이지? 똑같은 검정색인가? 이건 약간 남색 같아요. 이거는 검정색처럼 보이는데 남색 같아요.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녹색이네. 뭐야 이게? 녹색이었네. 보이세요? 칠하니까 청록색이었어. 검정색을 써야겠다. 남색인 줄 알았는데. 그림에 항상 이렇게 블랙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블랙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제 검정색과 흰색이 있을수록 그림이 선명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선명해 보여요. 근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그냥 퍼트리면은 그림이 굉장히 탁해져요. 탁해지기 때문에 검정색을 퍼트리면 굉장히 이렇게 확 채도가 확 깎이거든요. 채도라고 해서 이제 이 색상의 맑기를 그
채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회색이 섞일수록 이제 채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퍼뜨리면 안 되고, 이 주변에 약간씩 파란색을 섞어줘요. 이거를 이렇게 파란색이랑 같이. 누가 옆집 문을 막 쿵쿵 치는데? 이게 어두운색, 어두운 부분. 숨어야 돼? 나 지금 숨을 때야? 숨어야 되나? 소리 들려요? 띵동띵동 소리 들려요? 경계가 어색하게 남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퍼뜨려줘.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그 지우개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색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밝은 부분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원래 파스텔은. 근데 이거는 문규 파스텔은 문규 파스텔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거는 그 입문용 파스텔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써 있잖아. 발명 특허품. 이게 아마 그 합성 원료로 값싸게 잘 보급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보급형 파스텔인 것 같은데 이걸로는 그 밝은 색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착색력이 좀 낮기 때문에 이 파스텔은 이 지우개로 이렇게 이제 구름을 형태를 조금씩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끝으로 날카로운 부분으로 살살살 이렇게 문지르면서 이게 빛이 지금 이 뒤에서 왔잖아요. 구름은 여기 있고 역광이라고 하거든요. 역광.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기초 이론 같은 거는 또 나중에 또 같이 공부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네. 역광을 받은 구름이기 때문에 밝은 부분이 이 가상의 끝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퍼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여기가 이제 뭉툭해지면은 다시 이제 다른 모서리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흔들리네, 종이가.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조금씩 구름의 형태를 찾아가게 되죠. 지우개가 뭉텅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 끝을 다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이만큼 잘라주면 되죠. 이만큼. 아직은 자를 만큼 그렇게 뭉텅해지진 않았으니까 이 가루들이 이거를 한번 털어줘 살살살 집에 날리면 안 되니까 지우개 가루를 살살 털어주고 이 상태에서 우리 집인데 여기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구름들도 이렇게 구름에 이게 종류를 몰라서 막그 적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양떼 구름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구름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잘 몰라가지고 옛날에 다 배웠는데 이제 까먹을 나이도 됐지. 기억하는 게 이상한 거야. 대기 환경과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두운 부분에 있는 그 구름들도 조금씩 이제 형태를 찾아주고 재밌어 보이죠? 이게 어떤 뭐 명확한 형태가 있어서 막 부담 갖고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그릴 수 있잖아, 마음대로. 구름 같은 거는 자연물이니까 마음대로 이제 똑같이 안 그려도 되고 마음대로 그릴 수 있으니까. 막상 이렇게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차분히 따라해 보면은 그냥 이제 가루 이렇게 긁어가지고 퍼트린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색 퍼트리고 지우개로 그냥 끝으로 살살살 그냥 문지르는 것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만 문질러도 그냥 구름처럼 보여요. 이렇게만. 그치? 이제 많이 그리다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세부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5-1로 이지우개는 딱딱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날카로운 표현 같은 걸 쉽게 할수 있어요. 여기 약간 그 지우개를 좀 눕혀가지고 약간 이렇게 힘을 줬다가 이렇게 빼고 줬다가 빼고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되네? 줬다가 빼고 이렇게 그 솜털구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여기 있는 구름처럼 이렇게 그 형태가 뭉게뭉게 있는 구름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깃털 같은 형태의 그런 구름들도 위에 떠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가루들이 많이 묻으면은 안 닦여요. 가루들이 많이 묻으면 안 닦이고 그냥 이렇게 지우개 가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겉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우개를 이렇게 끝에 이렇게 문지르면서 지우개 똥을 만들어요. 가루를 좀 닦아줘. 또 한번 털어주고. 자꾸 그림에서 떼뺏기는 그런 느낌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그냥 이렇게만 봐도 대충 그냥 구름처럼 느낌은 나는데, 이제 이걸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면은 연필 파스텔로, 아니다. 근데 여러분 재료가 이거밖에 없겠죠? 지금 그 갖춘 재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밖에 없겠지? 이걸로 그냥 한번더 이렇게 형태를 찾아줘요. 누구지? 왜 자꾸 띵동띵동 거리지? 들리죠? 그니까 미친 사람인가 봐. 이런 식으로 이제 긁어가지고 다시 살살살. 근데 이제 묘사하는 단계니까 여기서 이제 가루들이 좀 남는다고 이거를 더막 이렇게 퍼트릴 순 없어요.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버려줘야 되니까 이만큼 쓰고 이제 이렇게 털어줘.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싶으면은 뭐 이렇게 보라색을 여기에다 이런 언저리에다가 칠해준다든지 색상들을 조금씩 이제 추가해주면 되겠죠. 보라색도 쓰고 이제 뭐 초록색도 써보고 노란색도 써보고 여러분께 그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그림의 어떤 그 룰이라는 건 없으니까 이제 그 손에 묻었던 밝은 색을 이렇게 문질러야 되니까 손에 묻었던 걸 이렇게 닦아줘야 돼. 안 그러면 굉장히 탁해지니까. 그림에 어떤 룰이라는 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뭐 구름을 굳이 꼭 파란색으로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이 색상을 이렇게 종이에다 문지르면서 이렇게 번져나가는 과정. 이 색상이 그냥 이렇게 칠해만 놓고도 이 색상을 보고 아 이쁘다 하고 기분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 종이를 이렇게 문지른 소리가 좋다고 하신 것처럼 그냥 이 색상을 보고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리면서 조금 더이뭐 이렇게 잘 그려야 되겠다는 부담감 같은 거 말고 즐겁게 이제 그릴 수 있는 거를 즐겁게 그리는 것도 근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마냥 쉽기만 한건 없으니까 항상 즐겁게 그리는 것도 재능이라고? 이 녀석들이? 자, 이렇게 색상도 조금 추가를 해봤어요. 여기서 뭐, 더막 섬세하게 그리려면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조그만 구름들, 뭐,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표현들, 뭐, 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다 표현하기보다, 그냥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그리고, 이렇게 A4용지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직각, 날카로운 부분을 표현을 해야 된다면은, 딱 대고, A4용지 딱 대고, 여기만 이렇게 지워내면 돼요. 그리고 지우개에 똥이 많이 나오네. 여기만 이렇게 지워내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죠. 물론 약간씩 그 착색이 됐던 부분들이 깨끗하게 닦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도 좀 닦아줄까? 이렇게 지우개로 닦아줄 수도 있지만, 책상 봐. 책상 난리 났네. 이렇게 대고, A4용지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고, 여기만 문지를 수도 있어요. 여기만 문지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여기만 딱 이제 되겠죠? 닦아주고, 털어주고. 집이라서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터는 게. 닦아줘, 이렇게.
뭐한 사람이지? 소리 들려요? 띵동띵동소리? 안 돼, 여기지우개가루가. 예, 하던거니까이렇게다마무리합시다. 여기도 깎아줍시다. 구름이정도로마무리하고또간단한거뭐그려볼까요?여러분이뭐그려달라는거한번그려볼까?스피커로는띵동소리잘안들려요?우리집아니야.이런식으로.아래는검정색으로선명하게그려버릴까?아니다.아니,이렇게구름그림이이렇게완성됐어요.이거이제설명을위해서간단하게그린거라뭐그냥희끄무레하지만파스텔화의특징인그블렌딩이라고해야되나?이렇게자연스러운그라데이션뭐이런특징이있겠죠.이렇게그래서이렇게그려진그림들이어떤게있냐면은손을한번닦고사과아까그이파스텔로는힘들다고했던그런표현들이이런거예요이런거흰색여기에는막이렇게칠한다음에흰색을이런부분은흰색을올렸잖아요이빨간색도이게색진데약간미색이잖아요흰색이아니라색진데이빨간색도이렇게선명하게잘안올라가요이건막색깔이막진짜불타는그런색이죠이건약간정말한톤차분한색상이고이건이렇게긁어서표현한풍경화인데여기는이렇게긁어서표현한풍경화인데가까이서보시면은이렇게거칠게표현되어있어요이렇게거칠게크레파스로그린그런느낌처럼거칠게표현이되는데지금제가쓰고있는독일제파스텔은약간알료자체에점성이있어요점성이있는데이거는그점성이좀약해요그래서착색력이좀약한데이거는그런식으로긁어서표현하기는좀힘들지만이렇게문질러서표현을할수있겠죠차이가조금보이죠차이가그리고이제지우개로표현을한다면은아이유그림을보여드리면될것같은데아이유가어디였지이거를보여드리면되려나이거는그흰색파스텔로표현한게아니라지우개로표현한그림들이에요이런부분들을지우개로표현을한거예요이런부분여기도이렇게표현된부분들이흰색파스텔로이렇게점을찍은게아니라가까이서보시면은지우개로이렇게표현이돼있는거거든요근데이거는독일제파스텔이아니라일제파스텔로그린거예요일제파스텔은독일제파스텔이랑국산파스텔의한중간정도로보시면될것같아요착색력은국산파스텔보다조금더나은데이렇게올려서표현하긴좀힘든그런느낌이에요그말고도어디였지하나만더보여드릴게요여기있다아이유이것도이제흰색파스텔을쓴게아니라이런부분은색연필로칠한거예요여긴지우개가아니라색연필로한거고이런부분들은지우개로표현을한것들이에요지우개로이렇게보시면은그거친질감이없죠지우개로표현했기때문에이거랑비교를한다면은이렇게크레용으로긁은느낌의그런두께감이라든지거친느낌이없죠약간부드러운느낌이죠이아이유그림은이건지우개로표현했기때문에파스텔의그크레용같은그런그질감표현은텍스처는없는데그대신조금더시간이걸려요무슨말인지알겠죠그러니까지우개로표현을한다면은여기서이제흰색을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흰색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흰색을 여기에다가 뭐 여기에 뭐 이렇게 눈이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고, 아니 그 지우개를 이렇게 여기 묻어있는 가루들을 지우개로 이렇게 닦아주면서 형체를 찾는 거고, 여기 있다. 이게 지금 흰색은 아닌데, 이제 그 독일제 파스텔은 여기다가 이렇게 뭐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알료에 약간 그 점착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산 파스텔은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지만, 똑같이 비슷하게 되지만, 이렇게 문지르면은 가루가 다 털려요. 다 털려. 살짝만 문질러도 다 털려. 여기는 이제 문질러도 가루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차이가 조금 있죠. 싸구려가 아니라 약간 물론 이거는 이제, 전문가용 파스텔은 아니에요, 이게. 이건 그냥 보급형이라기보다는 엄청 싼 파스텔이에요. 이건 한 4,000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최저가로 사면 4,000원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 나스렉 하나에 4,800원이에요. 나스렉 하나가 이걸 살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싸구려라고 하기보다는 보급형. 그래도 이런 그림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이제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 법들의 한계가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UMF 조립형 책상이라고. 문교가 여러분 대단한 회사입니다. 문교 같은 회사 없으면은 국내 누가 파스텔을 그 정도의 퀄리티의 파스텔을 만듭니까? 이런 파스텔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가용 파스텔도 만들어요, 문교에서. 굉장히 그 좋은 회사예요. 파스텔 협회에다가 막 파스텔 그 공모전이라고 해야 되나? 신인 그 파스텔로 그린 사람들, 신인도 이렇게, 신인 작가들도 발굴을 하고. 좋은 회사예요, 문교가. 국내에 그런 회사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게, 수출이 되게 잘 돼요. 외국 사람들이 이걸 되게 많이 써요. 물론 이제 가격 경쟁력 때문에 많이 쓰는 거겠지만, 그냥 유튜브에서 파스텔 튜토리얼 이런 거 검색해보면은, 백발의 그, 노신사, 백인 할아버지가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기초 강좌를 한다니까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진짜로 저거 되게 수출이 잘 돼요. 문교 파스텔 괜찮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전문가 용도 한 90색이 한 3, 4만 원 할 거예요. 90색짜리가 모양은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냥 그 동그란 원형 스틱 파스텔인데 입시생들이 많이 써요. 아이, 내 책상. 파스텔 기초 강좌라고 하긴 좀 뭐, 별게 없었지만, 뭐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뭐또 해볼까? 간단한 거 하나 더 그려볼까요? 개미 이 녀석. 개미. 뭐 해볼까요, 우리? 이거 뭉쳤었다고요?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지우개똥. 이거 하다 보면 손 되게 아픈데, 나중에. 개미 그리자고요? 개미 그려볼까? 이걸로 그려볼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파스텔은 파스텔만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부적인 표현을 할 때는 콘테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홀더형 콘테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콘테는 지금 부러졌는데 이런 콘테가 있죠. 이거 한 2,000원 정도 하는 콘텐데 이런 걸로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개미 그려볼까? 여기다가 그려봅시다. 여기 한번 딱 닦고 화장지가 잠깐만요. 화장지 좀 찾아볼게요. 이걸 닦자. 대충.
여기다 그릴까? 아, 여기다 그립시다. 여기. 개미는 이 파스텔로 약간 그 아까 파란색을 써봤으니까 이번엔 갈색을 한번 써볼게요. 개미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뭐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그려야 되나? 어차피 파스텔로 그리면은 형체가 보전되기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거칠게 문지르고 입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 앤트맨이라고요? 긁어서 대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 개미 좀 우리 집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개미가 물기도 해요. 물기도 한다고. 내가 만만한가 봐. 다리는 나중에. 아 다리가 어디 머리에 붙어 있진 않죠? 다리가 어디 붙어 있지? 배에 붙어 있나? 가슴에 붙어 있나? 이렇게 붙어 있나? 다리 대충. 가슴에 붙어 있다고요? 그럴 것 같았어. 나도 응? 배웠다고. 머리 가슴대. 녀석들이. 파스텔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잡아놓고 검정색 파스텔로 검정색 말고 약간 조금 더 진한 갈색으로 덩어리감을 좀더 만들어주고. 아, 그림 그릴 때 이제 팁이라고 한다면은 그 덩어리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게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약간 그 빛의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주면 좋아요. 빛이 이쪽에서 온다면은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둡겠죠. 그림자는 이쪽으로 생기고 그런 거를 이제 먼저 설정을 머릿속으로 해주면은 그리기가 좀 편해져요. 형체 잡기가 좀 편해져요. 더듬이도 그려야겠네, 더듬이. 그래서 이렇게 어둠 잡을 때도, 여긴 밝음, 빛 받는 부분, 여기는 이제 어두운 부분, 꺾인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문질러주면서 덩어리감을 좀 만들어주고. 이건 지금 그 자료를 안 찾고 그리는 거라 원래 개미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대충해. 이것도 여기도. 다리는 이제 나중에.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파스텔로 덩어리감을 만들었으면 가루를 좀 털어주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형태들은 정리를 하면 돼요. 개미가 약간 오돌토돌한 질감일 텐데 어떤지를 아직 그
저잘 모르겠네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콘테예요, 콘테. 콘테는 이제 굉장히 그 진한 검정색을 표현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일반 파스텔보다 연필처럼 얇잖아요, 얇으니까 두꺼워서 이제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얇으니까 좀더 이제 세부적인 표현을 할 때. 그럴 때 좀, 편하죠. 약간 집게처럼 생겼나? 개미 형태가 막상 그리려니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더듬이는 한 이쯤에 있으려나? 하나 더 그려야지. 한쪽만 그리고 있어. 콘테에도 이렇게 긁었으면 가루들이 좀 나와요. 그걸 이제 문지르면서 착색을 좀 시켜주고, 아웃라인은 흰색 파스텔, 아니, 지우개로 이제, 형체를, 지금은 이렇게 막 뭉게뭉게 하니까, 지우개로, 형체를 좀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가루를 한번 털어주고, 그러니까 개미라기보다는 약간 그 말벌같이 돼버렸네. 지우개로 지금 이렇게 희끄무레 하니까 그 아웃라인들을 한번 이렇게 닦아주면서 정리를 해주고, 아, 그림이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땅바닥에 서 있는 것처럼 그리려면은 그림자를 항상 그려야 돼요, 그림자를. 그림자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검정색이었나? 회색으로, 약간 갈색으로 그림자를 그렇게. 다리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땅을 그리면 되겠지, 땅을. 이게 둥떠 있는 것처럼 안 보이고.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죠?
그림자가,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있고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땅에 붙어 보이죠. 물체가 이렇게 있고 그림자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땅에 붙어 보이고, 물체가 이렇게 있고 그림자가 여기 있으면은 물체가 떠 보이죠. 아, 지금 거꾸로 봐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이 배랑 그림자랑 좀 떨어져 있으니까 배를 약간 이렇게 쳐 들고 있는, 좀 센가? 살짝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겠죠? 얘가 이제 그림자랑 딱 붙어 있으면은 배가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겠고. 화면 거꾸로 설정 안 되냐고요? 그게, 그니까 저번에도 제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화면을 돌렸다가 여러분들이 막, 현기증 난다고, 쏟아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Alt-K였나? 컨트롤 V, 아니, 컨트롤 V 아니고 다른 거였는데, Alt-K인가 누르면은 화면이 돌아갈걸요? 셀프. 맞아. 제가 돌렸더니 막 사람들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막 이러더라고. 현기증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반대쪽 눈도 이렇게 좀 문질러주고. 뭐 하려다 말았지? 아, 지우개, 지우개. 지우개로 약간씩 이제 세부적인 표현들. 아, 이거는 근데 그 파스텔 기법이라기보다는 우리 팔이, 우리 팔이 그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쪽 팔도, 어깨도 이렇게 움직이고 팔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콤파스를 생각해보면은 여기를 고정하고 이렇게 그리면은, 이걸 잡고 이렇게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직선이 안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봐야겠구나.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타원이라고 해야 되나? 곡선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묘사할 때도, 그리고 이 팔꿈치뿐만이 아니라 팔목도 그래요. 이렇게 그리면은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이 나와요. 곡선이. 근데 곡선이 이렇게 그리면은 어렵고, 이렇게 그리려면은 이거를, 어깨를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손목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린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런 형태의 선을 그릴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 아래쪽은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위쪽은 이렇게 그려야 되고, 여기는 편한데 이쪽은 좀 어색해요. 그러면은 돌려서 그리면 돼. 돌려서 여기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팔목이 움직이기 편한 대로. 근데 나중에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곡선도 직선도 좀 편안하게 그릴 수가 있게 돼요. 나중에는. 저도 지금 그걸 연습하고 있는데 아직은 힘들고. 근데 이제 처음에 그릴 때는 그림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기가 손목이 이렇게 선이 잘 그어지는 방향으로 종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그리면 돼요. 개미가 쳐다본다고? 딴 얘기하고 있어. 지우개로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계속 정리를 해 나가면 돼요. 이쪽은 뭐 형태가 원래 개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대충대충. 이렇게 아웃라인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약간 그 개미 머리가 약간 우둘투둘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개미 다리 자르면서 여기 개미 여기 보이죠? 여기 개미. 잘 안 보이나? 우리 집 개미는 너무 조그매서. 자꾸 너무
우리 집에 약간 벌레 키우는 그런 집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미 머리에 약간 이렇게 오돌토돌한 질감들 표현해주고. 놀랐어요? 아, 개미가 너무 많아, 우리 집에. 이런 거는 입시생들이 훨씬 잘 그릴 텐데. 곤충 같은 것도 한두 개 그려 보면은 나머지는 응용 해가지고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상상해서 잘 그리고 싶으면은 다양하게 많이 그려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질감 표현 같은 걸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뭐 액체 질감 표현, 뭐 나무 질감 표현, 아 그런 걸 보여드릴 걸 그랬나? 이제 뭐쇠, 유리 그런 거를 이제 연습하다 보면은 상상해서 좀 그리기가 쉬워지거든요, 점점점. 저 이제 개미의 원래 형태를, 아, 맞다. 이게 오돌토돌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털 같은 게 있지? 개미, 머리에 약간 털 같은 거나 있죠? 솜털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건 벌인가? 벌이 그렇게 생겼나? 이렇게 이쪽 아웃라인도 전 종이를 안 돌리고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지우개가루가 다안 털어졌으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브러쉬로 털어주고. 다리 대충 그리고 마무리합시다. 지식 검색해보니 머리랑 몸체가 오돌토돌 털난 개미는 여왕개미라고요? 아, 다른 개미들은 이렇게 없나? 개미 이렇게 안 생겼죠? 아, 검색까지 했다니까, 부담되는데? 아, 이렇게 안 생겼는데, 개미? 그냥 느낌만 내면 되지 뭐. 응? 느낌만 좀 냅시다. 편하게 갑시다, 우리. 이 정도로 반대쪽 다리는 제가 다 잘라 먹었어요. 아, 여기까지만 좀 그려야겠다. 제가 개미를 워낙 싫어해서 이 반대쪽 다리는 제가 다 그냥
끊어버렸어. 우리 집에 이제 모든 개미는 다리 반쪽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이제 선전포고 같은 거지. 화성생물이라고? 아, 뭘 그리 귀찮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린 거지. 자, 개미는 이렇게 한번 그린 걸로 마무리 합시다. 안 보고 그리면 이꼴 납니다. 어? 안 보고 그리면은 괴물 그려. 괴물 그릴 수밖에 없어. 형체가 머릿속에 다 이렇게 뚜렷하게 남는 게 아니니까. 첫 창작 작품이라고? 개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상 그리려니까 머리 잘 떠오르지가 않네. 많이 그리다 보면은 이제 안 보고도 그릴 수 있겠죠. 상상 속에 공허의 유산이라고?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고, 잠깐만 캠을 이제 뭐 파스텔로 기초 강의로 해서 뭐더볼게 있을까요? 와, 딸기우가 딱 눈에 띄네. 무쇠턱개미라고? 어디서 본것 같아? 집에 저런 개미 있는 거 아닙니까? 파스텔 기초 강의라고 이렇게 해보긴 했는데 어땠어요? 지금 오늘 그린 게 이거랑 구름이랑 여기 눈 같은 거 이상한 게 있죠? 여기 막뭐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했다가 그리고 이렇게 개미 이렇게 그려봤어요. 파스텔 쓰는 방법도 몇개 이제 좀 봐보고 자주 해줄까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게 막상 이렇게 그냥 끄집어내려고 해보니까 들은 게 없네. 막상 뭘 하려고 하니까 들은 게 없어. 머릿속에 뭘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 응? 뭐가 없어 머릿속에. 재밌었어요? 물감 때보다 더 집중됐다고?